여기는 6시 막힌 거거든요. 여기 예배당만 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6시 저녁에 여기 예전에 안 와가지고 여기 또 필수로 보셔야 되는 게 다 코디멘트예요. 인류스는 가장 위대한 조각으로 뽑아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석을 보자고요. 원래 프렌치 시에서 어디에서 설치하고 있는지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위에요? 위에요? 약 50m 위에요. 바로 위에 거기에 저 기둥 같은 거 약간 기둥도 있고 저 위에 설치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머리가 싫어. 미켈란젤로가요, 수학적으로 여 밑에 50m 밑에서 보는 관점에서 한국의 자동과 그 사람 미켈란젤로 스케치도 없이 그냥 직성의 돌을 뛰어내요. 긁어내요. 근데 수학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국의 관점이 됩니다. 제가 레오나다를 주고 챌린지를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 교황님도 미켈란젤로 제가 앞으로 못 보여요. 이게 언제 지어진 거예요? 1236년부터 시작했고 1636년
그냥 봤다고요. 그렇게 지혜 스쿨 봤어. 지금 이제 그렇게 봤어. 야, 됐어.